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고양이를 키우는 게임이 있어요. 잠자다 일어나면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밥 주고 이렇게 하고 지금 거의 25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보고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배우 김민하라고 합니다. 네, 많이 공부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소지품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보면서 저도 최대한 이제 자연스럽게 하려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방입니다. 저희 친언니가 저한테 선물로 준 가방입니다. 이거를 진짜 많이 들고 다니고, 아니면 에코백 많이 들고 다니고, 짐이 좀 많으면 이제 백팩 많이 들고 다닙니다. 잔디 같아서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큰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 책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인데, 청경자 선생님의 맥주, 캔맥주 한 잔의 예의라고 에세이인데도 불구하고 소설 같아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책이라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책입니다. 맞아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외할머니 댁에서 그냥 막 이것저것 막 앨범 보고 놀다가 이거를 80년대에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정말 옛날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막 책이 2,400원인가? 그때? 막 이래, 2,400원 맞아요. 2,400원 이래요. 그래서 내용도 봤는데 너무 재밌고 배울 점들이 많아서 이거는 두고두고 계속 읽는 책이에요. 이거는 제가 올해부터 쓰기 시작한 수첩인데 제가 해리포터 덕후인데 제 기숙사는 레번클로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레번클로라서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이제 해리포터 샵이 꽤큰게 뉴욕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 기숙사인 레번클로 수첩을 사가지고 항상 들고 다닙니다. 수첩에는 일기도 적고요. 메모해야 될 거나, 사실 되게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이거는 뭐, 저의 핸드폰이고요. 여기 뒤에는 제가 라푼젤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많이 해졌는데, 라푼젤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라푼젤.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고양이를 키우는 게임이 있어요. 그거를 거의 90% 잠자다 일어나면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밥 주고 이렇게 하고 지금 거의 25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밥만 제때 주고 잘 씻겨주고 하면은 너무 착한 고양이들이에요. 그리고 뭐 핸드폰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그 보조배터리를 며칠 전에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은 배터리가 빨리 닳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데나 꽂고 빨리 충전을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이거는 그 이름도 라이프 세이버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탕들이 맛별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당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입이 심심할 때 그냥 입에 한두 개씩 넣고 다니는 용도로. 근데 초록색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지금 초록색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빨간색하고 노란색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간식이 조금 많은데 이거는 왕껌이에요. 이게 껌인데 안에 50개인가 막 들어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걸 발견 너무 웃긴 거예요. 껌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트 껌이에요. 이거 엑스트라 페퍼민트라고 완전 화한 치약 맛 나는 그런 껌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트가 있다면은 이제 이거는 다른 껌인데 풍선껌이에요. 그냥 딸기 맛 풍선껌이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민트 맛이 조금 질린다, 좀 달콤한 걸 먹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네. 입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씻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여름 되면 얼음도 좋아해가지고, 근데 요즘엔 추우니까 이제 껌을 계속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거예요. 너무 좋아요. 계속 치약 씻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민트를 좋아하거든요. 민초단이에요. 자꾸 민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입 칙칙이, 구강 칙칙인데, 밥 먹고 다음 스케줄 갈 때, 시간 너무, 양치할 시간이 없을 때 그냥 이거 한번 뿌리면 강력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이제 불쾌함을 덜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용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지갑이고요. 여기 안에 이제 저의 반려견인 뭉크의 사진을 꼭 놓고 다닙니다. 이제 가끔 뭔가 마음이 울적하거나 할 때 바로 꺼내서 이렇게 사진을. 불독이고요. 네, 제 공주님입니다. 저희 강아지는 이제 여자예요. 그거가 엄청난 매력 포인트고요. 30kg랍니다. 그래서 이제 반갑다고 저한테 이렇게 달려들면은 전 뒤로 넘어가고는 하는데, 너무 귀엽고 포근하고, 저한테 가장 큰 마음의 위로가 되는 제 동생이고 친구예요. 그리고 이거는 부채예요. 이건 제가 2019년도에 파리에 놀러가가지고 미술관에서 샀던 부채인데,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는데 좀 많이 해졌어요. 주변에서는 선풍기 조그만 거 들고 다니라고 하시는데, 좀 뭔가 이 부채 바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선풍기는 좀 추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부채들이 많이 찢어졌다가 이게 제 마지막 남은 부채인데, 그거를 지금 한 2년 정도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제 거울이에요. 거울인데 이거 얼마 전에 선물을 받은 건데, 선자의 모습과 옆에는 제 뭉크 사진 이 그림까지 이렇게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실 저 거울을 들고 다니면 너무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집에만 놓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잃어버려야지 하고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거울 이렇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핸드크림인데, 작년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정말 신기하게 이 제품을 생일 선물로 진짜 많이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거의 세 번째 쓰는 건데, 제가 사실 향을 잘 못 맡아요. 그러니까 모든 향이든. 이거를 그냥 선물을 받았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좋더라고요. 막 향이 너무 세면 멀미 나가지고 잘 안 쓰는데, 이거 은은하니, 그냥 은은한 향이면 다 좋아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립밤인데, 고등학생 때인가? 스무 살 때 이제 키엘 립밤인데, 그 후로 이거밖에 안 써요. 이제 민트랑 이제 배향을 두 개로 번갈아가면서 쓰는데, 요즘에 또 민트에 빠졌으니까 이거를 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치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구강 이거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치실도 정말 여러 개를 써봤는데 이거가 제일 좋더라고요. 튼튼하고 단단하고 흰색이어가지고, 닥터 텅스의 스마트 플로스라고 하네요. 이거 이렇게 꼭 들고 다닙니다.
아, 저는 지갑이랑, 세 가지요? 지갑이랑, 너무 어려워요. 지갑이랑. 근데 사실 지갑도 놓고 갈 수는 있어요. 다섯 가지로 하면 안 돼요? 세 가지. 아, 네네. 그러면은, 껌이랑 수첩이랑 핸드폰이랑 거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껌은 약간 이렇게 분리불안이 있나 봐요. 없으면 어딨어? 막 이러면서.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너무 재미없을까봐. 근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 소지품을 설명해 준 적은 없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진짜 아직도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파칭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